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TV 김박사입니다. 어르신들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 관리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요. 사진과 동영상 컴퓨터로 백업하고 스마트폰에 사진을 동영상을 삭제했을 때또 불편함이 있으시죠. 필요한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네이버 마이박스 웹하드 서비스 활용법 익혀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2009년도부터 거의 13년 이상 제가 활용했던 네이버 마이박스 서비스 경험 축약해서 핵심 꿀팁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회원가입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계정 운영 정책을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본인 계정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약간의 명시되어 있느냐면, 요렇게. 본인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1인당 3개까지 계정 생성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재 기준으로는 네이버에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해 보시면, 회원가입에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은 약관을 모두 다 동의하고 확인 눌렀을 때 핸드폰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한개 번호당 최대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하기 이전, 201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던 계정도 최대 3개까지 가능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계정은 3개 중에 1개만 마이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는 각 계정별 30기가씩 이용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던 계정 중에는 1개 이용 가능합니다. 자, 마이박스를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실 때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용은 로그인 과정을 거치시고 이렇게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박스로 펼친 버튼 마이박스 클릭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데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용 약관 동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마이박스 운영 원칙 보기를 클릭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당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시고요. 자, 컴퓨터에서는 장점이 네이버 마이박스 탐색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 PC창 더블클릭해서 컴퓨터에 탐색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네이버 마이박스 탐색기를 다운로드 운영체제는 64비트 본인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내 PC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눌러서 속성을 선택해 보시면 컴퓨터의 운영체제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몇 비트 운영체제라고 확인되어집니다. 해당 운영체제에 맞는 탐색기를 다운로드합니다. 시작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탐색기 저장할 위치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운영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탐색기는 네이버에서 마이박스라고 검색하셔서 마이박스 검색하신 다음에 마이박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용 앱 다운로드,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으세요. 다운로드 받은 해당 이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 봅니다. 허용하느냐? 예. 탐색기 설치합니다. 다음. 설치, 다음. 하셔서 설치 과정 쭉 진행이 되어지면
컴퓨터를 내 PC를 더블 클릭했을 때 창이 뜨는 것처럼 이 네이버 마이박스 탐색기가 설치가 되어졌을 때 마침을 누르시고요. 설정적인 부분 자체는 서버 공간에 있는 부분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묻는데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로그인 과정 필요합니다. 자동 실행 설정 체크하셔도 되고 원할 때만 로그인하겠다 그런 경우를 해제하셔도 됩니다. 탐색기가 로그인 됐다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장치 및 드라이브를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N 드라이브라고 컴퓨터에 USB를 꽂는다든지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했을 때처럼 장치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 들어가 보시면 개인 폴드, 공유 폴드 이렇게 네. 내 이용 현황 이렇게 뜨고요. 개인 폴더를 더블 클릭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공간 확인되어지는데요. 이 공간에 스마트폰에 마이박스 앱을 설치를 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진 사진을 올렸을 때 서버단에 업로드가 되어지지만 해당 컴퓨터에 마이박스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고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마이박스 서버에 올라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마우스로 쉽게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마이박스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해서 실행시킵니다. 검색어 입력란에 마이박 이렇게 쓰 하면 네이버 마이박스 찾아지죠? 터치. 설치가 안돼 있는 경우에는 설치 버튼을 터치해서 설치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34메가이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진행되어 질 겁니다. 자, 마이박스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에 마이박스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용하시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셨을 때 수동으로 마이박스 서버에 올리지 않고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열기를 터치해서 최초로 실행시켜 보면 하단부에 권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기기의 사진 미디어 액세스는 허용을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보다시피 마이박스의 사진을 저장하고 기기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 보라. 자동 올리기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본값 그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동 올리기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촬영한 사진부터 업로드를 할 건가? 아니면 내 기기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업로드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선택적으로 업로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촬영하는 사진만 체크하시고 확인 클릭.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올리기 위해서 OS 정책에 따라서 허용해야 된다. 네, 배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확인을 터치하시고요.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 부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될 수 있다. 배터리 제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허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올리기 설정되어졌고요. 원하는 대로 잘 설정되었는지 세부 항목 확인해서는 대상 자체는 기본값 사진, 동영상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세부 기능으로서 스크린샷 제외 체크되어 있는데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기본값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올리기 설정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이렇게 되어졌고요. 네. 닫기 누르시고요. 로그인 한 계정 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진 계정을 위에 사용자 아이콘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현재 하단부에 보면은 설정에서 로그인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계정으로 로그인된 걸로 확인되어져요. 로그인 터치해서 네이버는
3개까지 간편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된 간편 로그인 아이디는 터치하시면 쉽게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진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전체 화면에서 살펴보면 업로드하는 파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파일들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에는 사진과 동영상만 업로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리 파일,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했던 녹음 파일도 올릴 수 있고요. 자, 업로드하는 대상 자체를 선택할 때는 요 동그라미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올리기라고 뜨고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고요. 카메라 촬영해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파일, 음악 이렇게 갤러리에 우선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이렇게 선택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다 선택이 되어졌고요. 이 부분을 올리기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건 수동으로 이제 업로드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저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촬영하자마자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해당 이 사진 자체가 바로요, 마이박스로 업로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한 개의 파일이 자동 올리기가 됐다. 터치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촬영되어진 것이 바로 올라갑니다. 이 설정적인 부분에서 자동 올리기 대상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 있는 모바일 데이터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요 올리기, 내리기 부분에서 자동 올리기 켬돼 있는데 터치해 보면 자동 올릴 대상 자체 기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자동으로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동 올리기 대상은 모드로 돼 있는데 터치하셔가지고 사진만 올릴 거야 또는 동영상만 올릴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스마트폰에 마이박스 앱을 설치를 하고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올리는 과정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촬영했을 때 사진 올라간 것을 확인시켜 드렸는데, 해당 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고 개인 폴더를 선택하면 자동 올리기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자동 올리기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면 방금 전에 올린 사진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마이박스 서버에 올라가 있는데 마우스로 간단하게 끌어서 컴퓨터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마우스로 끌어서 마이박스 서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폴더 관리적인 부분에서 개인 폴더에서 여기서 폴더 만들기를 한 다음에 네, 스마트폰 사진 백업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스마트폰에 사진만 올리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박스 앱에서의 파일 관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기 및 내려받기 창은 X 눌러서 닫도록 하겠고요. 자, 좀 전에 컴퓨터에서 생성했던 해당 폴더가 마이박스 앱에서도 파일 메뉴에서 확인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진 백업이라고. 터치하셔가지고 해당 이 폴더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사진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마이박스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박스에 올린 사진을 스마트폰에 삭제하고 다시 마이박스에 다운받을 때는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아랫단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이 사진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자, 마이박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관리와 그리고 마이박스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또 PC에서도 마이박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설명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어디TV 김박사였습니다. 어르신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